근데 여기에 이제 방해꾼이 나타나. 이제 이거야, 이거. 알지? 하면서, 야, 너네가 건축하는 그 뭐 돌성벽? 그냥 무너져버려! 이런 거야. 자,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가 마무리를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멋있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누구라고요, 오늘? 느헤미야. 느헤미야. 뭔가 지혜롭고 평화롭고 막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조회태 하면 뭔가 공을 잘 막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김유나 하면 상큼함? 최복순 하면 강인함? 뭐 이런 게 있잖아.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누굴까요? 선지자. 응? 땡.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총독이요? 근데 원래는 총독이 아니었어. 원래는 어디 살았냐면요, 페르시아. 우리가 메데바사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장이었어. 술관원장이 뭘까? 술? 술을 이제 왕이 마실 때 여기 이제 맛이 어떤가? 독이 들었나? 소믈리에 같은 그런 느낌? 왕 옆에? 근데 그러면서 바로 옆에 측근에 있기 때문에 거의 비서실장?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들어. 누구한테 듣냐면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쪽에 갔다가 정보를 가져온 거야. 예루살렘이 환난당하고 능욕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거야. 그러니까 성벽도 허물어지고 맨날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도 슬퍼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먼저 회개를 해.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이 1장부터 4개월이 지나서 그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자기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여기서는 술관원장으로 권력 있고 잘 지내지만 내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 여기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긍휼의 마음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를 했겠지? 자, 여기는 이제 궁이야. 다 느헤미야가 지금 좀 CG로 처리해 주세요. 거의 김수용이야. 다크서클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온 거야. 그리고 표정이 수심이 가득 차. 그러니까 왕이 평상시에 그렇지 않던 애가 너 왜 그러냐? 얼굴이 왜 그래? 왕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불탑니다 라고 해. 봐봐, 페르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조상들의 묘는 되게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지금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습니다 하면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뭐야 거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뭐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는데, 묘실이 무너졌다 하니까 왕에게도 약간 마음의 터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2장 4절에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는 딱 뭐라냐면 저를 유다 땅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그러면 몇 날을 다녀오겠느냐, 이제 기한을 정한 거야. 그리고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거기까지 가는데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고 문과 성곽과 집을 짓기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도 달라고 하래. 그러니까 다 계획된 거야 이게.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하나님 써놨어요.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 순간 허락해. 이 멋진 하모니 아니야? 그냥 대충 가서 아니 그저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4개월 동안 준비하고 작게 묵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일에 도우신 거야. 그래서 허락을 해. 자, 느헤미야가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딱 가서 3일 동안 쉬어. 딱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을 돌아봐요. 쫙 돌아봐. 근데 진짜 엉망진창이야. 개 하나 지날 길도 없을 정도로 막 회파되고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는 성을 제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독려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방해꾼이 나타나. 자, 3장이 나옵니다. 중수 파티가 벌어져. 중수하였고만 엄청 나와. 중수라는 의미를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건축물 따위에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치며 재건하는 거지. 근데 이제 동서남북 성 주위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요 위쪽 북쪽이 양문이 있어. 양이 뭐야? 양쪽 문이 아니라 양이 뭐냐면 매 하는 쉽 게이트. 양들이 지나다니는. 응, 그렇지. 양이 왜 지나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이 지나가는. 여기를 누가 중수를 맡냐면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아시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3장 5절을 딱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또 중수를 하는데 그 귀족들은 안 하겠다라는 거야. 약간 특권의식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와서 이렇게 리더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어디서 신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 나 안 해. 근데 3장 12절은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도 같이 한 거야. 여자들도 한 것도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중수하고 함께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탐탁지 않게 연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써놓은 거죠. 4장을 가면 아까 말한 그 방해꾼들 있지? 뭐야? 산발랏, 도비야 이런 애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심리를 건드려. 헤헤헤! 예! 완전 이거야 이거. 알지? 하면서 야! 너네가 건축하는 그 뭐 돌성벽? 거기는 여우가 올라가잖아. 그냥 무너져버려. 이런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려는 뭘까? 그 정도로 부실하다. 부실하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느헤미야는 신경 안 써.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께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며 복수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 복수에 대해서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악담도 저주도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오히려 선을 베풀라 그러면서 써 있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엄마 이거야. 엄마 지금 한 마음속에 한 두세 명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로마서 12장으로. 자, 이제는 성이 연결되어가 4장 6절을 보면 높이가 절반쯤 이른 거야. 그랬더니 그 대적들 또 등장해. 걔 무슨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악당들 같아. 야, 야, 반쯤 올라갔어! 지렁하자! 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 공사는 해야 돼. 공사는 해. 계속 성벽 재건하고 있어. 한 손에는 칼, 창, 활을 이렇게 들어. 응? 이렇게 들어. 한 손에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삽! 뭐 이런 거 들고 꽹이! 이런 거 드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같이 들면서 이렇게 물 들어가면서도 그 들고 가고. 그럼 항상 우리도 이 자세를 늦추면 안 돼. 항상 사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5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에 붕괴 위기가 생기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예루살렘 안에는 너무도 힘들었잖아. 왜냐면 그동안 돌아와서 성전을 짓긴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또 특히나 흉년까지 겹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전답을 잡아서 곡식을 얻어야겠다. 왜? 애들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꿔줬는데 그 이자를 막 2부, 3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죠?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돼.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자를 받아? 이스라엘 형제끼리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형제들한테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 했잖아. 그걸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귀족 민장들을 불러. 너네 절대 이자 받지 마.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라고 총독이 그걸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아닥사스다 왕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 녹이 뭐냐면 월급이야. 안 받아. 그러면서 또 5장 19절에는 이렇게 써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 어떤 느낌 있지 않아?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 이렇게 해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거야? 라고 처음에 읽을 때 오해를 했어. 근데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이걸 물어봤어. 근데 왜 느헤미야 맨날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야.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바라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자 그렇다면 조혜련은 오늘 밤에 돌아가서 하나님 오십시오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해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복이라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도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하죠.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외부적 음모. 아직 성문에 문짝을 아직 달기 전이야. 아까 걔네들 있잖아.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애들.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작업을 쳐. 느헤미야한테 뭔가 저게 잠깐만 좀 만나봐. 응? 근데 이걸 딱 간파한 거지. 아 얘네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네 번이나 불렀는데 안 가.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온 거야. 편지가 뚜껑이 열려서 온 거야. 원래 거기 인장 딱 붙이고 절대 못 뜨게 했잖아. 왜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무슨 얘기일까? 한 사람만 볼 게 아니고. 그렇지. 다 보라고. 다 보라 이거야. 어, 누구나 까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느헤미야가 깔까? 안 가지. 안 갔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쓴 거야. 비전략. 이제 보면은 스마야라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느헤미야한테. 아, 저기 지금 걔네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안 가? 왜 안 갔을까? 느헤미야는 종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 안을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안 가. 그런데 보니까는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은 거야. 그리고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음해였어.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최자는
느헤미야, 잔조자는 에스라. 두 사람이 딱 양대 산맥으로 서 있어. 성벽은 재건되었어. 성전도 당당히 서 있어.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 근데 학사 에스라가 강대사 같은 곳에 딱 올라서, 그리고 모세 율법 딱 펴서 딱 펴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리고 읽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6시간 동안 쫙 듣는 거야.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알아? 13명의 그 레위 지파들 구석구석에 심어놨어. 그 사람들 다 해석을 해준 거.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룹별로 그룹별로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해줘. 사람들이 어려웠던 그것을 다 들으면서 우는 거야. 여호와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군요. 그래서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살았군요. 막 울어. 그랬더니 에스라가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니 기쁜 날이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 날이 이제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찾아, 에스라 학자요, 율법책을 보니까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데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끌어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며 기뻐했던 그 초막절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마음인 거야. 감동이잖아. 너희가 해보겠느냐? 예. 그래서 각종 나무를 가져와. 가져와서 초막을 지어. 자기네들이 짓고 1일 동안,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켜보는 거야.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완전히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7월 29일에는 모두 다 금식을 하는 거야.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왜? 거긴 우상성이니까. 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마음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이지.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지. 그래서 그 회개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3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38절을 보면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면서. 임봉이 뭔지 알아? 표임봉 씨가 아니고 임봉이 뭐냐면 다 이름을 기록해. 김유나, 최복순, 조혜련 다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성경대로 살게요 하고 다 임봉을 해서. 그게 10장에 다 써 있어, 이름이. 1절부터 8절은 제사장 이름이고, 9절부터 13절은 레위고, 그 다음에 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명단이 쫙 나와 있어. 그 다음 예배 회복을 약속을 해. 곧 삶의 결단을 하면서 약정서를 쓰는 거죠. 엄마 알지? 계약서 쓰잖아.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쓰잖아 우리. 첫 번째가 뭔지 알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곧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면서 완전히 우상들로 가득하게 된 이 나라, 이제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잖아. 그러니까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이 구약 때는 그랬으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겠다고 마음을 먹어. 왜? 레위인은 다른 직업이 없어. 돈을 안 내면 성전문을 닫아야 돼. 그걸 약속을 해. 그리고 이제 11장을 보면 사실은 이때 어땠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라 그러는 거야. 왜요?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역사적인 걸 봐봐. 예루살렘만 맨날 공격당하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면 그 농사를 지을 곳도 별로 없어. 예루살렘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에 살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살게요 하면 그래 복을 빌어드릴게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9는 다 주위에 사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거기는 주로 제사장, 레위 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지.
그러다가 이제 12장이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 봉헌하니까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서 예루살렘에 때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비파 수금으로 봉헌식을 탁 하는 거야. 그리고는 12장 43절을 보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소리를 불렀어. 불과 얼마 전에 아이들이 엄마 먹을 게 없어 하면서 죽어갔던 이 예루살렘에 지금 어떻게 됐어? 기뻐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자, 이제 13장은 다시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떠났어. 여기서 12년을 지내다가 저 수상궁으로 갔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전이야.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안 올 줄 알았지. 그래서 다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어떻게 됐냐면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그 도비야가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 거야. 친해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어. 그 빵이 뭔 줄 알아? 거제물을 두는 곳이야. 거제물이 뭐야? 제물? 어, 제사 지내려고 쓰는 물건들을 거기다 두는 곳이야. 근데 거기 그 물건들을 싹 치우고 테이블 놓고 소파 놓고 명함판 딱 놓고 도비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전 옆방에 느헤미야가 딱 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이것들을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를 바깥으로 확 다 집어 던질 거야. 사람도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의 상황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어. 예루살렘에 왜 없을까? 월급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레위인들이 딴 곳에 가서 돈을 놓고 간 거야. 또 상황을 보니 안식일에 장사를 하러 온 거야. 어디 사람들이 왔냐면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야? 두로 시돈. 얘네들이 저 바다 쪽으로 해서 물건 잘 들어오잖아. 헤이, 좋은 거 왔어. 보따리 장사들이 엄청 오는 거야. 주일날. 그럼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고 눈이 팔린. 완전히 그걸 보면서 주일에는 어떤 사람도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아예 방어막을 쳐버린 거야. 느헤미야가. 그리고 딱 지금도 보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싹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잘못 오해하면 느헤미야는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라고 마음을 정한 거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떤 걸 느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김유나 양부터. 저는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이라고 술관원장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좋은 자리를 갖고 있고 그런 걸 편안하게 좀 누리면서 약간 명예도 좀 누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모습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유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을 두고 김느헤미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강요는 안 해. 하지만 난 늘 기도를 할 뿐이지. 느헤미야 김. 어떻게 보면 우리 최복순 씨도 지금의 또 다른 형태의 느헤미야일 수 있어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벽을 재건해 간다.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에스더 1장부터 10장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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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